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저도 어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또 시작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메이크업 이리저리 하면서 조금 생각보다 3, 4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기초 화장에서 조금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짧게 조금 오늘 나눠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편집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유튜버 활동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진짜 편집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제 거를 막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제 거를 막 이렇게 보면서 제 거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황선이 뷰티 아카데미로 활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활동하면 안 되고 이름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황선 뷰티, 뭐 황 뷰티, 뭐황 TV, 뭐 근데 별별 이름들을 다 생각해봐도 이제 너무너무 많은 게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저는 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막 진짜 뷰티는 조금 이상한. 근데 또 우리 다른 조카들이 격려를 해주는 거야. 약간 황선 뷰티 아카데미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는 이상하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이상하고 좀 재미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진지하게 가는 게 나은데? 이렇게 우리 아주 여자 조카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데일리 메이크업 수업을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이렇게 뷰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도 놓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나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뷰티 쪽으로 관심이 없던 분들은 그런 것조차도 생소하고 너무 놀래고 재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뷰티에 관해서 20년 넘게 했으니까 조금 소소한 꿀팁들을 알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꿀팁을 알려주니까 뷰꿀팁이? 아니면 황뷰꿀? 아니면 뭐가 나을까요? 꿀뷰티. 하여튼 뭔가 그런 거가 없을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 좋은 생각 있으면 꼭좀 제게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저도 오늘 거의 한 5분? 5분 만에 이 준비가 끝났는데요. 머리 그냥 이렇게 약간 살짝 뽕 넣고 그다음에 눈썹 살짝만 그리고요. 그리고 얼굴은 전혀 지금 바르지를 않고 나왔습니다. 입술 립밤 하나 발랐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거의 5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너무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막 부지런히 다니다가 이렇게 학원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정지하면 아닙니다. 정지하면 갔죠. 네. 자, 제일 먼저 헤어를 간단하게 하는 거를 예전에 한번 강의에 살짝 비춘 적이 있거든요. 몇 분간 하는 건데 기왕이면 좀더 길게 만들어 달라 막 이렇게 생각보다 제 인스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짧게는 그대로 그냥 영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머리를 뭐 크게 연출할 시간이 없고 장비가 없다. 뭐 드라이기도 없고 뭐 일단 가진 어떤 롤빌도 없다. 그랬을 때는 간단하게 손을 이용한 약간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곱슬기가 있는 분이 유리합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머리카락을 여기 가르마 있죠? 본인이 가르마 탄 부분에 손을 놓고요. 갈고리 모양 있죠? 자, 이런 갈고리 모양으로 살짝 이까지 끌어요. 네. 어제 이 수업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뽕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볼륨이 생겼나? 이러면서 되게 놀라시던데.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끌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는 손이 그냥 있지 않아요. 자, 노는 손이 그대로 갈고리 모양 그대로 들어가서,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대로 당깁니다. 네, 됐죠? 당겨주신 다음에 이손 떼요. 그런 다음에 살짝 느낌을, 웨이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짝 냅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볼륨이 살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옆머리.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밑에서 안쪽에 있는 귀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돌돌돌 돌려서 살짝 바깥으로 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드라이기가 있고 롤빗이 있으면 이 헤어스타일이 더 아름답게 나오겠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볼륨이 제가 오늘 볼륨 하나도 뭐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에 손 맞습니다. 곱슬이거든요. 제가 곱슬입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넣은 다음에, 자, 손을 그대로 갈고리 모양으로 넣은 다음에 다시 여전히 올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볼륨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높으면 좀 이상해요. 메이크업이란다. 헤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 다음에 살짝만 갈고리로 잡고 쓸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살짝만 해주고 내려놓으면 완성! 네.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드라이기나 뭐 매직기 이런 거 원하시는 아이롱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머리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머리도 이것도 드라이기로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어깨선에 닿이는 헤어스타일이신 분들은 이 머리가 자동으로 되고요. 약간 더 곱슬기가 있는 분들은 더잘 됩니다.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좀 이상이 비치네요. 단발 진짜 안 어울리죠? 자, 약간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옆머리를 보면 살짝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죠? 이렇게 돌돌돌 말죠? 그다음 손으로 통통통 치면서 그대로 후트시. 그런 다음에 그냥 어깨에 살짝 걸쳐주면 약간 자갈치 느낌 살짝 나죠? 근데 전체를 자갈치로 하면 조금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갈치 느낌을 준 다음에 약간 옆머리는 퍼뜨려서 뚜껑을 덮어주듯이. 네, 자갈치의 헤어스타일을 약간 덮어주듯이. 네, 이렇게 연출하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런데 뭐 귀걸이 이렇게 조금 예쁜 거, 귀 살짝만 보이는 이런 귀걸이 하나 분위기가 싹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헤어는 여기까지. 이제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자, 이제 어제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많이 그 궁금해하셨던 부분 살짝 여러분들과 또 나눠볼게요. 지금 요 제품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살짝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유튜버들은 요렇게 많이 보여주시던데. 전 처음으로 해봅니다. 자, 요렇게. 저는 좀 평범한 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성비 좋은 화장품이 없냐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는 전문가용 제품들을 다양하게 브랜드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성비를 좀 따져요. 그래서 조금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로드샵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제품이 없는지를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제품이 괜찮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이제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것 같다고 단종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품은 인스프리 제품인데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면 조금 순하게 얼굴에 이렇게 자극적인 게 조금 이렇게 닿으면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얼굴이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그래도 예전에 강의 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얼굴이 조금 민감하지 않다. 나는 이제 백탁 현상, 하얗게 되고 뿌옇게 되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선크림만 발랐는데 얼굴이 이렇게 뭉치다시피 그런 느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 말 그대로 화학성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성분을 사용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얼굴이 조금 민감하다. 나는 선크림만 발랐다면 눈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눈 주변이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고 시린 느낌 아시죠? 약간 그런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물리적인 거.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저도 눈이 좀 많이 시리고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기자차를 사용하지 않아요. 초반에 조금 몇번 사용하다가 지금은 계속 무기자차를 쓰는데 이 제품이 조금 많이 순하고요.
오히려 저는 약간의 배탁 현상이 일어나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외출을 좀 빨리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뭐 새벽에 일어날 때도 많고 이런데, 그럴 때는 가볍게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야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사실은 일부러라도 약간 얼굴에 흰빛, 네, 약간 광나는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백탁 현상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좀 뽀송해 보이고 하얘 보이는 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제품 좀 순한 편이에요. 이런 제품 무기자차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선크림 이제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진짜 화장 이럴 게 없어요. 그냥 기초 화장을 끝내고 눈썹만 약간 그 얼굴에 지금 이 선크림 바르기 전 단계인데 눈썹만 그리고 립밤만 바르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손바닥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웬만하면 손에 열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짜게 되면은 조금 꾸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빨리 펴 바르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손등에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손등, 뭐, 도구가 있으면 이런 플레이트판? 네, 이런 플레이트판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이런 도구, 파운데이션 바를 때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게 조금 아직은 낯설어요. 그리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가볍고 빨리빨리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등에도 이렇게 짭니다. 짜는 양은 완두 콩알 정도? 네,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양 정도를 바르시고 제가 생얼이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귀 뒤로 살짝 넘기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뻐 보이진 않네요. 네, 살짝.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짠 다음에 그대로 손으로 올려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몇 번째 찍는지 몰라요. 이렇게 찍고 있다 보니까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문자는 오늘따라 엄청나게 오고, 제가 지금 100만 년 만에 영상을 또 올려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자와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진동이 울리고 하더라고요. 또 전화도 안 받을 수도 없고, 업무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받고 그랬었는데, 좀 촬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쭉 가겠습니다. 그냥 저는. 네. 편집 아직 잘할줄 모르니까 그냥 쭉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를 손등에서 이렇게 좀 했죠. 그리고 살짝. 자, 이마 한번, 그 다음에 볼 한번. 네. 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진 않거든요. 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거를 좀 얼굴에. 얼굴 조금 큰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짜시면 돼요. 네, 이거를 이렇게 묻히잖아요. 코도 살짝 묻히고요. 네,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제도 그랬지만 예전에 강의할 때도 진짜 이렇게 바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로션도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한 손을 거의 이용해서 대충 바르신대요. 그러니까 얼굴에 결과 상관이 없이 바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지금 이거 발라놓고 얘기하니까 진짜 되게 웃긴데요.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 특히 3, 40대 넘어오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까지 몇십 년을 해오셨던 분들은 진짜 팔자주름이 좀더 많이 깊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 결 따라 이렇게 피지 않았는 경우는 세월이 지니까 그대로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라놓고 열광하는 이유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테크닉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벌써 조금 말랐네요. 자, 안에서부터 이렇게 필 건데, 이때 이마 있죠? 자, 이마를 먼저 펴든 여기를 피든 중요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코벽 있죠? 코벽은 일자로 쓸면서 등분으로 따지면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3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코 쪽은 살짝 내려주면서, 봐봐, 양손을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눈매 봐요. 자, 쭉쭉 핍니다. 어디로 가느냐? 귀 쪽을 향해서 쭉, 이제 얼굴 하얘지죠? 예뻐지죠? 자, 귀 쪽을 향, 예뻐지는 거 맞아요? 자, 귀 쪽을 향해서 쭉쭉 피면 어때요? 리프팅 되는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얼굴에 광도 나거든요? 그 다음 턱은 양쪽으로 피면서 귀 쪽으로. 자, 귀로 그냥 넣지 않아요. 리프팅 하듯이 그대로 올려주면, 네, 너무 예쁘죠? 제가 예쁘다는 건 아니고요. 얼굴이 예쁘게 이렇게 하얗게 잘 먹는다. 이런 느낌이죠. 자, 쭉쭉 핍니다. 이때 얼굴에 제가 입을 자꾸 모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얼굴에 다림질한 효과를 주는 것이 피부 텐션감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은 모으면서 피부는 반대쪽으로
끌어서 올리는 거죠. 힘을 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얼굴이 좀 무너지네요. 자, 그다음 이마는 나름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살짝 핍니다. 자, 이쪽은 중앙은 위쪽으로 약간 피고요. 양쪽은 그대로 옆으로. 그러니까 마사지가 따로 없어요. 마사지 하듯이 피고 양옆으로 피면 그리고 눈 주변 피고요. 자, 눈 주변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아유, 뭐 없었죠? 자,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너무 강나고 얼굴이 갑자기 예뻐서죠? 아닌가요? 자,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더 바르고 싶은 분들은 레이어링이라죠. 선크림에서도 레이어링 가능하거든요. 살짝만 더 묻혀도 돼요. 살짝만 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살짝만 더 똥똥 하신 다음에 약간 그쪽 위주로. 그런데 이쪽은 집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는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선크림조차도 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먼저 핀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간 편 다음에 남아있는 걸로 앞쪽을 쓸어서 마사지 하듯이요. 네. 이게 로션 바를 때도 이렇게 하면 좋고요. 에센스든 뭐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벽 쓸고 양쪽 옆으로 피고 리프팅 하듯이 올릴 때 입에 힘은 주면서 입은 모으려고 하고 턱은 당기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다림질 하듯이 쫙 펴지거든요. 자, 이렇게. 1초도 안 걸려요. 이런 마사지 동작을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났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이 텐션감, 얼굴에 탄력감이 있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프팅 하듯이 올려주면서 이렇게. 제 친구 그 지난번에 저한테 그걸 물은 적 있어요. 너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광이 나냐 하는데 다른 비결은 없고요. 제가 좋은 제품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고르게 펴서 얼굴의 광을 피부 결에 따라서 좀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선크림이든 기초 화장이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